한 동시에 완판이 된 그 화보집을 박진 씨가 처음으로 보고 계십니다. 현장 거 어떻게 만족한 그림이 많이 나오신 것 같나요? 네, 잘 나왔네요. 잘생겼어. 네? 잘생겼어. 아이, 뭐, 똑같죠. 똑같다고 쭉 보시면서 박진 씨가 생각하는 베스트 컷 한 장면만 우리 팬 여러분께 또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주시죠. 가장 마음에 드신 오늘 박희진 씨가 뽑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화보 저는 사진. 네. 아무래도 평소 모습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조금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기는 해요. 네네네. 과연 어떤 모습인지 박희진 씨가 뽑은 박희진 씨 화보집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컷을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신데요. 우리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희진 씨가 너무 멋있어서 다 한 장면 한 장면 한 컷. 네, 찾으셨나요? 자, 얼마 전 시상식 때 모습인데 오? 베스트 컷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너무 멋있죠? 네! 우리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화보진 못 보시지만 이 영상을 통해나마 그 네. 현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. 네, 네. 예전부터 해서 많은 사진들이 여기에 과거 사진부터 들어있는데 이 사진의 뒷장에는 뭐 이제 서피님께서 찍어주신 사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많이 고생해준 현진이도 있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태종이가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서피님과 현진이와 태종이한테도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